했는데 나는 왜 차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네. 지금은 알아요. 아, 네. 지금.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. 네, 대본이 많이 나왔거든요. 8부까지. 아. 차여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거든요. 실제로는 차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. 거의 매번 차이는 쪽이었었고 이별 통보 받은 적 많죠. 넘어갈까요? 만약에 실제로 혹시 전 남친을 만난 적이 있어요? 없어요. 만약에 그렇게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요? 꿀밤을 때렸어요. 꿀밤을 때렸어요. 재회 커플이 대세인 요즘 문정혁 씨와 정유미 씨도 7년 전에 함께 호흡을 맞췄죠? 엊그저께 저희가 그 첫 둘이 극 중에서 처음 하는 키스씬을 촬영을 했어요. 네. 근데 예전에 7년 전에 촬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찍으면서 수줍어하고 NG도 많이 나고 네.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볼도 감싸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딱 하고 오케이 됐어 가자 오케이 됐어 가자 좋았어 나왔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문재석 씨랑 성준 씨는 지금 정유미 씨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잖아요. 이 사람보단 내가 낫다. 성준 씨보다 내가 낫다. 뭐 나이 말고 또 있을까요?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데 남자들은 또 별로 태아를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공감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잘해주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 이제 아 이렇게 잘해주면 내 여자친구가 비교할 텐데 할 수 있는 대상일 것 같아요. 멋진 네 분도 연애를 하다가 찌질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을까요?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거나 이렇게 안 보면 되게 오래 지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삐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. 네. 그래서 저한테 문자 같은 게 와도 일부러 굉장히 보고 싶고 궁금한데 안 봐요. 아 일부러? 자 너도 한번 어떤 느낌인지 봐라 이런 식으로 당해봐라. 네, 약간 좀 초딩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. 흰초 저는 좀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좀 한 30통까지 해봤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도 일부러 더 많이 해요. 아, 남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내가 이만큼 너를 절실하게 원했는데 어디 갔냐 약간 이런. 네, 그 정도 찌질하게. 지금 이 시청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 같은 거 내거실 거 있나요? 아니, 너무 많아. 많네, 많. 25% 해봐. 25% 넘으면? 할 수 있어. 25%. 요즘 시청률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. 그러니까 하고 25%. 이거 내면 이게. 네, 25%가 나오면 압구정에서 부력을 하겠습니다. 아, 압구정에서 네,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도 정말. 그래. 다 같이 하지 뭐 나가. 그래. 25%인데 뭐. 그럼 대박이야. 자존심. 새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추천합니다. 내가 사랑하는 거고. 네, 뭐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네. 아니면 마무리는 잘하자. 연애 세포가 마르신 분들, 앞으로 연애를 꼭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네. 같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말 그대로 연애 세포 자극 드라마. 저도 꼭 봐야겠어요. 어떤 거 맞아 해봐. 8월 18일 월요일 밤 10시 연애의 발견이 첫 방송됩니다. 많이 봐주세요. 다음 주 월요일.